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 오늘 캠핑을 왔는데요. 오토 캠핑장이고, 이번에 4박. 저번에 사실 캠핑 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딱 끝나는 날 너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길게 가볼까? 근데 날씨 좋을 때 가보자 해서 저희가 그때 캠핑 끝나고 한달반 전쯤에 예약을 했어요. 지금 4월 초인데, 여기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거금도 청석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청석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1박에 오토 캠핑장 주말인데 35,000원이었나? 자막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근데 잘 유명은 한데 아시는 분만 아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예약을 그때 하니까 되게 많이 비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자리 바꿔볼까 했는데 완전 풀이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텐트 먼저 치고 한번 캠핑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자리가 다 오션뷰고, 일단은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얼른 텐트부터. 됐어? 더 해? 됐어? 아니, 4박 하는 거 보고 놀래시던데. 아이고, 오래 계시네. 움직이니까 더운데. 저희의 첫 끼, 일단 튀김을 좀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종류는 새우, 가문어, 탕수육, 미니엿도그, 새송이, 그리고 건빵까지. 가문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그대로 튀겨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히고, 빵가루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된다. 포가 안 담기네. 뭐 괜찮겠지? 밤새우. 우도 생강.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겠다. 탕수육은 그대로. 바다를 보면서 튀김이라니. 핫도그도 하나 넣을까? 핫도그까지. 얘 근데 어떻게 건지냐? 잠깐만. 몰라. 일단은 얘는 먹어도 되겠다. 제대로예요. 문어 튀김. 진짜 맛있어. 맥주. 이거 완전 맥주 안주야. 짭짤해. 배달 갔다 올게, 하나는. 하나씩 튀겨야겠어. 기름을 작은 거 거의 한통다 부었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넣고. 새우는 포기 켜야겠지? 나머지도. 와, 미쳤어, 튀김. 얘도 먹어야 되는데. 새송이. 새송이 진짜 좋아하는데. 촬영을 하나 멋있었어. 탕수육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곰의 탕수육. 요거 오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진짜 좋아요. 와, 봄 가을에 캠핑 진짜 많이 다녀야 될것 같아. 올해 왠지 캠핑 영상을 많이 찍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장비도 엄청 많이 사놔가지고 이제 좀 든든해. 차가 꽉 차요. 핫도그. 좀더 튀겼어야 됐나? 아니, 안 따뜻하네. 근데 맛있어요. 근데 너무 찔끔찔끔이라서 빨리 저녁 먹고 싶다. 저녁인데. 아, 원래 간식이었는데. 지금 완전 밤이 됐어요. 완전 밤은 아닌데, 튀김 하나 먹고 뜬데님이 너무 꼼꼼해서 아직도 텐트를 덜 쳤어요.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어. 씻는 시간이 다 끝나가서 씻고 왔고, 저녁을 이제 먹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 4시에 왔는데 지금 4시간 반 만에 저녁을 먹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저녁 드시고 좀 쉬는 것 같던데, 저희는 이제 먹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쭈꾸미 볶음인데 매콤한 맛이에요. 쭈꾸미가 생각보다 크다. 지글지글 완전 잘 굽히고 있어요. 아침에 냉동실에서 내왔는데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자연해동이 꽤잘된 편이네요. 이제 맛있게 쭈꾸미가 잘 익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술
호랑이 유자 막걸리. 친구가 호랑이 막걸리를 추천해 줬는데 유자 막걸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왔는데 마침 고흥이 또 유자가 유명해요. 내일 고흥 유자도 사서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 유자 막걸리 짠. 맛있다. 맛있는데? 쭈꾸미. 화난다. 쭈꾸미 진짜 맛있어. 저희 그냥 밥을 넣어서 비벼 먹기로 했어요. 볶아. 그래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이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야채도. 비비자.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날 녹화니까 따뜻하다. 저희 오늘은 이제 먹고 자고 내일 한번 저희 인증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배치했는지 배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막했어. 그래서 오늘 일단 밥 먹고 자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날이 밝았어요. 벌써 가신 분도 있어. 거의 다 정리하시고. 저희는 아침으로 간단하게 과일이랑 계란 후라이 그리고 이거 수프 먹어보도록 할게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었어요. 찬조를 잘한 것 같아요. 좀 안 뜨거운가? 일단 넣어보지. 아, 기름 불러야 된다. 기름. 아, 모기가 벌써 있어. 4월 초인데.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중간에 다 모이겠는데. 아, 기울어서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안 되겠다. 스크램블 에그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안 익어. 불이 없나 봐요. 기울어가지고. 스크램블 에그 다 했고. 이번에는 스프. 이거는 저번에 친구들이랑 촌캉스 갔을 때 있었는데 아침에 안 먹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이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CF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맛일까. 이 정도 넣으면 되나? 모르겠네. 끓는 물을 150ml만 넣으면 돼요. 왠지 이거 적은 것 같다. 묽어졌는데 맛이지 뭐. 항상 아침 준비했고 스크램블 에그, 스프, 과일, 커피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토스트였는데 빵을 안 사왔어. 치즈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그냥 치즈 안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치. 깜빡했다. 스크램블 에그 먹습니다. 뭔가 아메리칸 블랙버스트 느낌이라고 할까? 제가 아침에도 엄청 씻고 막 부지런 떨려 했는데 이번 여행 컨셉은 게으름뱅이에요. 씻지도 못하겠고 화장도 못하겠어.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침을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토 맛있나? 닝닝해. 닝닝해? 그냥 싱싱한 토마토 맛. 싱싱은 하지. 저희 사이트고 지금 더워가지고 문을 좀 열어놨어요. 열어놨고 뒤로는 산이 보이고 이제 시죠? 뭐라 해야 되지? 시 사이트. 저기는 다 시로 시작하는 사이트고 3층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2층이고 바다뷰 이렇게 보이고 A 사이트 분들은 벌써 원래 다 있었는데 다 가셨어요. 벌써 진짜 일찍 한 9시 반에 가시더라고요. 저 이제 안쪽은 탱구가
뭘 보고 있고 조명이랑 가스레인지 무조건 있고 이번에 이걸 구매했는데 장이에요. 오도 장. 뭐 먹을 거 조금 올려놨고 그리고 이거 개수대? 개수대를 구매했어요. 이쁘죠? 물도 나오는데 이게 유튜브 보니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 샀어요. 비싸더라. 이거 10만원 넘어. 근데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뭐 안에는 별거 없어요. 저희 전기장판 깔아놓고 뭐 이불 겸 침낭이랑 뭐 베개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도 앞에 열어놓으면 바다가 되게 잘 보여요. 너무 잔잔해가지고 좋고 앞으로 가면은 바다 해안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피곤해가지고.